저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왔고요. 다큐요? 네. 아니, 오늘 이쪽도 이제 실제 사례, 핵 뭐 이런 거 하고 다큐멘터리하고 되게 진지하게 접근하셔서 또 민망합니다. 아니, 왜요? 우리 원래 스타일은 이쪽이잖아. 제목은 당신의 눈을 속이다 세계의 미술품 위조 사건이라는 좀 긴 제목의 다큐멘터리예요. 아니 이거 미술품 위조를 양치님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전에부터. 우리 옛날에 아마 보드게임 만들어 오기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때도 네. 미술품 위조 그러네요. 와, 완전 잊고 있었어.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아유, 이분 약간 그쪽으로 로망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 저는 핑계고 마카오 가자. 동화장 가자. 미술품 위조까지. 아니 저는 이거 이 주제를 하면서 아 내가 이쪽 세계를 좀 좋아하는구나 라고 아유, 느끼셨구나 본인도. 새롭게 깨달았는데 원래 좋아했었네. 그래 그게 전부터 드러나고 있었던 거. 그렇구나.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위조품을 좋아했었고 위조범 위조를 해서 한타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보네요. 사실 이제 위조 집회는 뭔가 좀 본격적으로 범죄 느낌이 나는데 아름다운 미술품이 하나 더 있다고 무슨 범죄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이런 생각 엄청 위험한 생각인데 많이 갔지만 아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2011년 11월 28일 노들러 갤러리가 문을 닫게 됩니다. 노들러 갤러리라고 이제 전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네. 번역도 노들러 갤러리라고 나오고 사람들의 발음도 노들러에 가까운데 철자는 KNOE예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나 기사에서는 뇌들러 갤러리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본 영상대로 그냥 노들러 갤러리라고 발음할게요. 네. 이 갤러리는 고흐가 화가가 되기 전에 이제 동생 테오와 미술 판매상으로 일했던 유럽 최대 화랑 구필 갤러리의 뉴욕 지점이었었고요. 네. 그 뉴욕 지점으로 1846년에 문을 열었고 당시 뉴욕 지점장이었던 미셸 로들러가 매입한 후로 이제 1846년이니까 남북전쟁도 겪었고 두 개의 세계대전도 겪은 네. 16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명망 있는 갤러리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로들러 갤러리가 하나 아쉬웠던 게 한 시대의 작품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50년대 초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이 없었던 거죠. 왜 없는 거죠? 뭐 잘 연이 안 닿았겠죠. 아니면 뭐 50년대 40년대 그때 뭐 다른 작품들을 사서 유행에 편승을 못했다던가. 그거 살려다가 사기당하는구나. 네. 그렇죠. 인연이 없으면 계속 없는 것이. 네. 네, 이 1940년대 50년대 추상표현주의가 굉장히 미국 갤러리로서는 중요한 게 이 추상표현주의가 뭐 전 미알못이어서 잘 모르는데 쉽게 생각해서 뭐 폴록이나 뉴먼이나 로스코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작가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미국의 40년대 50년대 미국에 유행했던 사조고 이 작가들이 처음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미국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 그런 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약간 그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돈은 많은데 뭔가 교양이 부족한 약간 졸부 느낌의 그런 걸로 유럽에서 무시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 2차 대전 후로 사실 미술뿐만이 아니고 거의 많은 분야 학문 예술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피난을 오고 뭐 이러면서 그쪽에서 미국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미술도 딱 이 작가들부터 이제 미술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좀 미국으로 옮겨오게 된 그런 사건이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부심인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말 가격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서 뭐 10배 뭐 20배 뭐 이런 식으로 오른 중요한 시대인데 이제 노들러 갤러리는 이 작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1995년 어느 날 갤러리 직원이 갤러리 관장인 앤 프리드먼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로스코 작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 라고 친구를 소개를 시켜줘요. 혹시 작전 들어온 건가요? 네. 그래서 프리드먼은 글라피라 로잘레스를 소개를 받습니다. 네, 로잘레스는 종이에 그린 로스코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보자마자 이제 프리드먼은 아 아름답다 이거는 로스코 그림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소장 이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 소유주가 익명을 원한다라고. 안 돼. 그쵸. 빨리 제거. 네, 익명을 원하고, 그, 다큐에서는 좀 익살스럽게 그 애니로 처리를 하면서 미스터 X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X가 이제 2차 대전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알폰소 오소리오로부터 그림을 몇 장을 되게 싼 가격으로 대량 구입을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작가들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 미스터 X의 주니어가 이 그림을 팔고 싶어 한다. 솔직히 너무 듣기만 해도 그냥 네. 절대 사면 안 돼. 이것은 사기야. 빈틈이 많은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추상표현주의가 1990년대야 굉장히 핫한 작품이 됐지만 50년대의 작가들이 뭐 핫하진 않고 그때는 싼값에 작가들이 헐값에 이제 그림을 옮기기도 했었고 그럴 법 폴록 같은 경우는 뭐 자기 그림을 가지고 주류점이나 식료품 판매업에 그냥 물물교환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컬렉터들은 그냥 뭐 화가 갤러리 가서 이 묶어가지고 이거 그냥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냥 이력이 안 남게 소유한 경우도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리드먼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이제 진품인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표현주의와 로스코 전문가이면서 로스코 작품의 카탈로그 레조네를 만든 뭐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하고 의뢰를 했더니 아 아름답네요 로스코예요 이런 답변을 받은 거예요. 에이, 그림을 돼, 보여줬더니 네. 그래서 그냥 믿어버린 거죠. 네. 그 후로도 이제 로잘레스가 이런저런 경매장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프리드먼한테서 그림도 사고 이거 의뢰해서 자기가 이거 사러 왔다 해서 그림도 사가고 이런 오프닝 행사도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마치 관계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뭐 로스코 한 점 더 주고 폴록도 한 점 주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전문가들이 아 로스코 그림인 것 같다 폴록의 그림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믿어버려서 프리드먼은 아, 이거는 정말 진짜다 라는 믿음하에 공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판매를? 이제 갤러리에서 사들였으니까 이제 콜렉터나 갤러리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20년간 노들러 갤러리는 세계 여러 곳의 갤러리와 수집가들에게 60점의 위작을 총 8천만 달러에 팔게 돼요. 잠깐만 네. 지금 시작 2011년도인가 그때 그쵸 2011년도에 문을 닫고 네. 1995년도에 이제 95년도에 사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위작을 팔게 됩니다. 그 60점의 위작이 다 걔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쵸. 야, 근데 대단하다.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러면 20년간 마지막에 그게 발각될 때까지 네. 구매자도 판매자도 다 몰랐던 거예요? 네, 몰랐던 거죠. 와, 대단하다. 네. 이 정도면 그냥 진품처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심지어 로스코 아들까지도 아 이거 저희 전시에 같이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카탈로그에 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와. 많은 미술 잡지들이 이거는 로스코 그림이다 하면서 표지에 실기도 하고 우와 대단하다. 그 중에 이제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전 구찌의 회장이며 세계 최대 경매 회사인 소더비 대표. 와, 데솔레 부부까지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솔레 부부가 처음에는 다른 그림을 사러 갤러리를 방문을 했다가 이젤에 걸리고 하얀 천으로 덮어진 작품들을 보고 저 작품들은 뭐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로스코 그림과 폴록 그림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코 그림 너무 좋아한다.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너무나 로스코 그림인 거고 제가 봐도 로스코 그림인 것 같고 로스코 그림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이제 830만 달러에
넘기게 돼요. 이쯤 되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소더비 회장이 고소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가 아니 당신은 소더비 대표인데 왜 그걸 못 알아? 이걸 못 알아보냐라고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좀 질문을 하니까 이제 구찌 전 회장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가방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림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 나는 미국에서 명성 있는 갤러리 안목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20년간에 걸친 사기 사건이 잡히게 된 여러 가지 전조 증상 중에 하나는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던 잭 레비가 폴록의 그림을 사면서 이 그림을 살겠지만 아이파의 감정을 맡기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IFAR에서 아이파라고 읽는데 국제미술연구재단이고요. 작품의 작가를 알아보고 진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에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러면 애초에 샀을 때부터 그런 과학감정이나 그런 거를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 그런 과학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막 하지 않아요? 탄소 그거 해가지고 몇 년 된 그림이고 이런 거 막 해보고 그러니까요. 막 염료 추출하고 뭐 이런 거를 당연히 모든 그림을 매입할 때마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논란이 될 때만 그런 거를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전문가들도 화풍이나 뭐 그림의 스타일을 보고 판단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유 이건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네. 약간 부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내 눈으로 알아보고. 그치. 그런 게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할 수 있어. 이 국제미술연구재단에서는 미술품이 진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소장 이력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화가의 스타일을 확인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과학감정, 재료 특성을 이제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면 모두 다 폴록의 작품이 만족을 시키지 못했대요. 폴록이 굉장히 생전에서도 기록이 잘 된 작가래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몇 년도에 냈고 이런 것들이 생전에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잡힌 작가여서 이 소장 이력이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위작 작품이 딱 전형적인 폴록 그림 하면 떠오르는 그 잉크 퍼뜨리는 그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잉크를 퍼뜨리는 그런 부분이 폴록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아 대충 뿌리는 거 아닌가 영상 보면 폴록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 개인의 그런 필체가 그 흩뿌리는 거에서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달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료 특성을 봤을 때 캔버스는 분명 오래된 캔버스인데 거기에서 사용됐던 물감이 동시대 폴록의 작품에서 비교했을 때보다 조금 더 새로웠다. 덜 낡았다라는 게 밝혀져서 이거는 폴록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냅니다. 아니 그럼 심지어 위작인데 대충 만든 위작이란 말이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쓰긴 쓴 거겠죠. 근데 노들러 갤러리가 그 전까지는 사실 노들러 갤러리도 선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저는 좀 많이 의심스러웠던 게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검증이 잘못됐다. 네, 검증이 잘못됐고 그런 걸로 어떻게 진품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국제미술연구재단 이사의 뒷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은 너무 낡은 사람이다. 오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뒷담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폴록을 사갔던 잭 레비에게 환불을 해주고 다시 그 폴록 작품을 판매 목록에 올려요. 그 뒤에 팔리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화가 마더웰이 설립한 디덜러스 재단이 있었는데 그 갤러리에서 팔고 있는 마더웰 작품이 이제 서명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이거는 진품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평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논쟁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 차례 이렇게 설득을 하려는데 아, 이 갤러리에서 자기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 재단 대표가 결국 FBI에 사건을 의뢰를 합니다. 대규모의 그 위작 사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근데 노들러의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인정을 해버리면 그쵸, 지금까지 팔았던 네. 게 다 문제 되니까 일당 다 문제가 되니까 네, 이 다큐에서 네.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제 사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작가도 인터뷰를 해요. 근데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이제까지 뭐 드렸던 뭐 비용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방어 기제로 그냥 계속 정말 눈앞에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아니야 얘가 맞아 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비단 이런 미술품 위주뿐만 아니라 뭐 정치나 종교처럼 그렇죠. 약간 지금까지 믿어왔던 본인을 부정해야 되는 순간에 진짜 명백한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부정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FBI는 이 사건을 맡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게 미스터 X가 있다면 로잘레스에게 건네진 그 대금이 다른 계좌로 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잘레스의 주변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로잘레스의 남자친구가 스페인에서도 돈 한 푼을 거래하려다가 이렇게 잡혔던 이력이 있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위조품을 만든 것 같다라고 해서 결국 용의자로 잡아놓고 수색을 합니다. 남자친구가 하필 스페인에 건너간 상태여가지고 아. 예, 스페인 정부가 범죄자를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걸 우리나라 최근에 누구 있었죠? 아, 손정우. 예, 손정우 넘기지 않은 것처럼 뭐 이렇게 넘기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못 됐고 예, 로잘레스만 검거가 됐는데 결국 로잘레스는 자기들이 이제 화가에게 의뢰해서 그 작품들을 다 위조했다라는 거를 밝히게 돼요. 네. 위조범은 중국 출신의 화가고요. 네. 네.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화가였대요. 근데 건너와서는 뭐 명성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칼더 폴록이 다녔던 아트 스튜던트 리그라는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추상 표현주의의 기법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위조를 했고 첸 페이선이라는 이름의 화가인데 놀랍게도 수학 교수로도 일을 하기도 했대요. 신기한 사람이네. 네,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 이름이 카를로스 베르칸티뉴스라는 이름인데 네. 네. 봤을 때 로잘레스보다는 베르칸티뉴스가 좀 주도적으로 일을 꾸몄던 것 같고요. 베르칸티뉴스가 뭐 오래된 캠퍼스나 오래된 물감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주면 페이선이 그 작가의 화풍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럼 다시 이제 베르칸티뉴스가 가져가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처리를 하는 거죠. 낡은 것들. 네네. 그래서 페이선은 이제 딱 한 번 검찰에 출두해서 아 나는 이게 위작으로 넘어갔는지 몰랐다. 내가 받은 돈을 봐라. 나는 굉장히 조금 받지 않았느냐. 나는 그 모작 그림을 넘긴 것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지만 그 다음날 중국으로 나릅니다. 아, 네네. 결국 노들러 갤러리는 폐업을 하게 되고요. 네. 노들러 갤러리와 프리드먼은 뭐 10개 정도의 소송에 걸리고 되게 오래 소송을 겪다가 대부분은 합의로 끝나게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금전적인 손해를 받겠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모작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보자마자 로스코 그림이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인정을 해줬기도 했겠지만 프리드먼 자신도 아 이건 로스코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을까. 여기서 정말 그 그림 값이라는 게 대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아, 그리고 로잘레스한테 그림을 95만 달러에 샀어요. 노들러 갤러리가. 근데 그 전 구찌 회장한테 넘길 때는 830만 달러에 넘기거든요. 와. 9배? 8배? 이렇게 남겨먹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수익을 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엄밀히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히 그 직업 윤리에 맞기는 하지만 뭔가 그 대충 맞은 것 같으면 우리도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이거를 그냥 넘기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얘들이 모르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중간에 계속 그렇게 미술법이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개인이 60점이나 그 유명한 작가들, 무명 작가도 아니고 유명한 작가의 숨겨진 작품이 그렇게나 많이? 분명히 중간에 네. 눈치채 시점이 있었을 텐데 20년이나 흘렀으니까 분명히 순간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의심을 맞아요. 했을 만한. 근데 뭐 사기 피해자 역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큰 이익이 남기는 그런 그쵸.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미 공범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화가가 성장한 건 아니야. 오, 잘 그리게 된 거야. 더 완벽하게 위조하게 된 거야. 이 작품은 캐나다 작품이고요. 베리 에브리치가 감독하고 제작한 작품이에요. 20년간 벌어진 8천만 달러의 사기 사건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를 보여주고 뭐 이 사기 범죄는 근데 명확해요. 로잘레스랑 베르카티뉴스가 주도해서 사기 인각을 벌여서 사람들을 속인 거는 명백하고요. 보면서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을 드는 그런 작품은 아니고 처음부터 명백하게 사기 사건임을 알려주고 시작한 작품이어서 반전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아 이런 사기 사건이 있었구나를 아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다큐에서는 좀 초점이 과연 노들러 갤러리랑 앰프리드 누먼은 결백한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뭐 프리드먼의 변호사, 노들러의 소유주, 노들러의 변호사, 그리고 소더비 대표인 데솔레 부부 인터뷰, 그 데솔레 부부의 변호사, 그리고 아까 아이파의 대표,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프리드먼이 몰랐을 리가 없다. 얘 몰랐다면 이건 너무나 멍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프리드먼 직접 나서 로잘레스가 가져왔던 거에 논리적 오류가 없었다. 충분히 있었을 수 있었던 일이고 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었다. 나는 충분히 할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항변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는 사람들로서 아 과연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부터 알았을까 언제까지 믿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사기라면은 그런 어떤 뒤에 반전 같은 거 필요 없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떻게 이런 거에 속지? 라는 것도 하고 참 사기꾼들은 꼼꼼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되게 허술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그 돈의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8,900만 달러를 내고 그림 한 장을 사는 건데 그럼 그 20년간 팔 때 딱 밝혀지기 전에 검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 검증을 매번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되게 재밌었던 작품이 로스코 작품을 샀던 그 소더비 회장 부부 소송이 걸렸을 때 그 로스코의 가품 위작이 계속 그 재판장에 걸려 있었대요. 그게 이제 진짜 로스코 그림 같거든요. 붉은 바탕에 검은 직사각형과 빨간 직사각형이 두 개 그려진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 위작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검은색이 위로 가게 걸어야 되지 않아? 빨간색이 위로 가게 걸어야 되지 않아? 어디가 아니야, 로스코로도요? 아, 로스코 그림이라면 검은색이 위여야 돼.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작이지만 위작이지만 어떤 게 로스코도 다 올려면 어디가 위아래여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재밌었고 이제 마더웰 작품 위작도 있었잖아요. 그 마더웰 작품이 정말 비싼 가격에 팔랐었지만 다시 결국 환불해주고 결국은 프리드먼의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예, 변호사가 이게 굉장히 몇백만 달러 가치의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제 사무실에 걸려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로스코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은 나 지금 계속 들으면서 위작 아, 저 위작 지금 가치 없으면 내가 가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싸게 팔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작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위작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관련 책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위작의 미술사라는 최현욱 작가의 책을 이제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너무 큰 금액이 걸려져 있고 한번 하면 정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한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너무 힘들고 일반인 엄두도 낼 수 없고 이러니까 정말 많은 위작에 대한 미술사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뭐 위작을 팔면서도 자기 서명을 꼭 한 작가가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위작한 작가 서명 아니고 자기 서명을 본인의 서명을 꼭 하면서 위작을 팔아 넘겨놓고 나중에 걸리니까 나는 내 서명을 했다. 이건 그냥 모작이었다라고 이렇게 방어를 하는. 괜찮네. 그런 작가가 있었고 벨트라키 부부라는 그 부부 사기단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부 사기단은 정말 작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뭐 비 오는 날만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비 오는 날만 그림을 그리고 이 작가는 굉장히 그림을 빨리 끝내는 작가여서 2박 3일 만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2박 3일 만에 끝내고 고증을 확실하게 네, 고증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 작가 작품 활동에서 딱 빈틈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때 시기의 작품이다. 이때 시기에 뭐 어떤 프로방스 지방을 가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 지방 가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완벽하게 흉내를 내고 그때 당시 뭐 캔버스 그때 당시 물감 구해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이 완성되면 이렇게 부인이 옛날 드레스를 입고 그 그림들이 이제 걸려놓은 그 방에서 낡은 사진기로 흑백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조부님이 예전에 나치 부역자였었는데 이런 그림들을 갖고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아니 왜 걸렸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걸리더라고요. 아 근데 이 정도는 해야지. 와 진짜 감성이다. 과몰입. 약간 비님을 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속인 그림이었기 때문에 캄벤덩크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원작보다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 정도 정성이면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치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히틀러가 베르메르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고 나중에 연합군이 나치가 숨겨놓은 그 미술 창고를 털었는데 거기서 베르메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네덜란드 정부로서는 어떤 놈이냐 누가 우리나라의 소중한 미술 작품을 나치한테 넘긴 거냐 이게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사람이 나는 베르메르의 그림을 넘긴 게 아니다. 이거 내가 그린 위작이다. 히틀러가 위작 산 거예요? 네, 위작을 산 거예요. 와. 정확히는 괴린이 사갔다고 합니다. 그 악독한 괴린이 이 작품을 사갔는데 네. 나는 매국을 한 게 아니고 애국을 그쵸? 한 거다. 그러네. 그래서 줘야 될 정말 민족 반역자, 나치 부역자였다가 정말 민족의 영웅이 돼서 아 진짜로?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소송에 휘말리고 그럼에도 이제 재판부가 뭐 위작을 그렸으니까 뭐 1년형을 내리고 거기에서 또 항소하고 그런 과정에 좀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애도하면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고 해요.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근데 되게 썰들이 재밌는 네. 썰들이 많았어요. 뭐 로마 시대 유물인 그 라오콘 군상 있잖아요. 이렇게 이 포즈에 그 뱀들이 이렇게 감고 네. 있는 그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위작이다라는 썰도 있다고 하고요. 그 고흐의 다섯 번째 해바라기 그 소실된 네. 네. 일본에 넘어갔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네. 화재로 소실을 됐죠. 그게 이제 고흐의 작품이 아니고 고갱의 친한 동생의 그런 사람의 위작이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가장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고야 에피소드였는데요. 네. 고야는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그렸던 작가이기도 하고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그림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되게 충격적인 그림이잖아요. 무서운 그림. 그렇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게 벽화였대요 원래는. 네, 그래서 벽화에 있었던 그림을 캔버스로 옮긴 건데 우리 실제로 가서 네, 봤잖아요. 마드리드 가서 봤잖아요. 네. 네, 고야가 말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청력을 잃고 정신병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드리드 외곽 지역에서
벽을 시커멓게 칠하고 이제 침실, 뭐 거실, 부엌에 유화 물감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트루누스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고야 특유의 그 어두운 검은색 배경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검은색으로 다 칠하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부엌에 그려놓고 밥을 먹고 그랬었대요. 우와. 약간 정신병을 앓으면서도 약간 피폐해진 정신 세계가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1층에 7점, 2층에 7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캔버스로 다 옮겨져서 마드리드에서 전시 중이고 검은 그림들이라는 시리즈로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야가 손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1830년 서루에는 이 집이 1층 건물로 등록이 되었다고. 잠깐. 2층 건물에 네. 있던 그림들 뭐야? 2층 그림은 뭐지? 야, 약간 이거 호러 같은 느낌이다. 자원이동. 근데 이 2층 그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라는 작품이. 그쵸. 그 네. 유명한 개. 저 그 그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른 미술사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작품인데 약간 사막 늪에 빠진 개가 한 마리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걔가 정말 허망한 눈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보자마자 되게 충격받은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저는 고야 그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야 그림이고 실제로 이제 마드리드 가서 봐서 되게 좋았었는데 그런데 그게 2층에 있는 존재하지 않았던 2층에 있는 네,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변동으로 2층 건물이 내려앉았나? 아, 그래서 이게 2층 건물에 있었던 게 위작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고야의 아들이 이제 고야의 집이었기 때문에 좀 집이 비싸게 팔렸는데 그러면서 좀 더 값을 올리기 위해서 2층을 증축을 하고 거기에 고야 아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고야는 말년에 정신이 이제 온전치 않았으니까 그냥 2층을 실수로 1층으로 표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 아들도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도 그쵸? 없고 근데 만약에 아들이 그린 거라면 아들도 굉장히 그쵸? 훌륭한 시력이 저는 사실 고야의 그림인 걸 모른 채로 봤을 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어도 이 그림은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고야의 생각해요. 고야의 아들로 해도 상관없는 네. 정도의 그림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다큐 자체도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막 보면서 이제 관련 위작 작품 책도 찾아보고 계속 얼마에 팔렸다 얼마에 팔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체 얼마가 가장 비싼 작품이야 이런 거 검색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현재 지금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린 작가의 그림은 뭘까요? 다빈치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 최근에 그 리텐슈타인이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살바토르 문디라고 이제 구세주라고 예수님 작품이 최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이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5천억 원에 팔렸다고 해요. 5천억 원? 네. 누가 5천억 원지도 나오나요? 아, 그 들었었는데 까먹었다. 미술관에서 사간 게 아니고 개인이 산 것 같아.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가는 김한기 작가의 우주가 팔렸고요. 그림 좋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었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작업하면서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아니 내가 미작 좋아하네? 이러면서 이런 사건들 좋아하네? 이러면서 새로운 취향을 깨달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좋아했었던 걸로 앞에 밝혀졌고 그래서 꾸준했던 네. 거죠. 보면서 뭐 미술 작품도 되게 보고 싶었고 전시회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약간 잊고 있었던 미술 작품에 대한 애정이 조금 살아나는 재밌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그 유명한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상당한 수의 위작이 있을 수 있다. 그쵸. 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너무나 잃을 게 많은 갤러리들이 그냥 모른 숨기고. 척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아 진짜 이 그림값이란 뭔가 이름값이란 뭔가 그쵸 이름값이란 뭔가 나도 그림 갖고 싶다 모자 좋은 모자 싸게 사고 싶다 그쵸 그 챔페이선을 찾아봅시다 중국의 챔페이선을 찾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림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 심지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도록해가지고 파는 거라든가 포스터만 해도 그것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그리고 현대미술이 점점 21세기 와서 약간 거품인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좀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 뒤편에 중국 거부들이 아. 좀 한몫을 하고 있다고 모든 해요. 모든 인플레이션 뒤에는 중국이. 네. 그렇구나. 2000년부터 계속 막 두 배, 세 배 해가 갈수록 이렇게 올라서 2014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16년 이때 중국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같이 좀 하락세더니 요새 기사 보니까 여전히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게임 핵도 중국이 되게 문제가 중국이 되게 문제예요. 자 오늘 저희 사기를 주제로 좀 다양한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양치님의 숨겨진 그 사기 도박 저를 위해주는 척 사기를 친 거죠. 본인의 취향인데 아하, 양치님의 숨겨진 취향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계속 지금 선인장님이 우리 이제 좀 밝은 주제 하자 막 그렇게 하시는데 범죄 말고 근데 지금 양치님이 또 도박하재 어떡할 거야. 나는 아까 막 재난영화 하자 그러네. 이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뭐 이분들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43화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